저는 오늘 선한 일꾼, 누구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선한 일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인가? 일꾼은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하지 노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이야.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평가해 주지. 왔다 갔다 있는 동, 많은 동, 보이는 동, 많은 동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든지 직책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직분, 높은 직책을 받을수록 책임과 의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임과 직책에 걸맞게 사는 걸 뭐라 그러냐? 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자이노스 찬양단 답다. 목사 답다. 장로 답다. 권사 답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직책에 합당한 사람을 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직분에 어긋나는 사람을 답다고 평가해 주지 않아요. 뭔가 못마땅하고 아쉬움이 많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승진 승급해서 직책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중대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보상도 받고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거 잘못 감당하면 이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줬는데 잘못 감당하면 직무유기예요. 또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맡겨주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관중 되지 말고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되세요. 구경꾼은 실증 나면 떠날 사람이에요. 관중 평가만 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 관중들이 나그네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이에요. 주인과 대조적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될까? 오늘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고 말씀했어요. 일꾼은 먼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을 뜬다고 하거든요. 본. 본은 어떤 걸 오려서 샘플 본을 만들고 거기다가 맞춰서 그리고 자르고 해요. 이게 이제 양복을 맞춰 입어도 양복을 재단한다고 그러지. 본을 떠가지고 그대로 가위로 잘라서 재단. 전문 용어로 금형을 뜬다는 거예요. 금형. 이 금형에다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형 최초에 이 본을 뜨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 모범이 되라, 귀감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배울만 해라, 이런 얘기에 본이 되어라,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로 권사로 임직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심을 참 많이 해요.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안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직분 주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직분 받기 전에 열심히 하길래 줬더니 이제 변심해가지고 이제 될 대로 됐고 받을 대로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받을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이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초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변심하면 안 된다고. 금요 기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병신도들도 다음 세대들도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 자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본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냐고요. 존경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나하고 개척 초기부터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온 우리 원로 장로님들 수시로 와서 교회 살펴요. 어제도 보니까 장목 현 장로님 토요일마다 하는데 여기 이 반동들이 막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그 담배꽁초 교회 주변 쓰레기 다 죽고 그리고 타일 공사하고서 지금 어젯밤까지 공사하다 보니까 청소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필경대 백주열 장로님하고 둘이 그거 다 닦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게 중직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무슨 일이 없나 살피고 교회 내 손길이 가야 되는 게 없나 살피고 이게 본이 되는 거라고요. 앞선 사람들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아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권사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섣불리 도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하면서 장로 권사하겠다고 이건 안 될 말이에요. 꼭 됐다고 기본도 못하는 거 자격 미달이에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다 나와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쯤 됐으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애교로 봐주더라도 그래도 금요 기도에 한 번쯤은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 못 받으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어. 은혜 못 받으니까 비난밖에 없어. 왜? 이게 채워진 게 없으니까 뭔가 못마땅해. 인상 빡빡 쓰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나가지고 있고 목사에 대해서 비평이 나오고 은혜 못 받으니까 속에 드는 게 없으니까 깡통 소리만 나는 거예요. 깡통 소리.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빈 깡통은 그냥 굴러가면 우리 깡통차기 많이 했잖아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런데 통조림이고 꽉 차면 톡톡톡톡톡톡 잘 굴러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 교회의 빈 깡통들이 많으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가 어떠니 괜찮은 목사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독한 사람이야. 그래도 뭔가 절약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야. 그래도 아직 그 순수성이 있어. 아직도 있어. 아멘 안 하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뭘 나라 한다고 또 아멘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렇다면 아멘 하지. 지난주에도 1박 2일 동안 수양원 가서 노가다 했어요. 유만석, 유태석, 보러 속자 들어가는 유시성들, 서상철, 서승희, 이 동성들이 또 뭔가 잘 되더라고. 송태석, 송유한이 갔으면 딱 식스 되는 건데 말이야. 송유한이 안 가서. 하여튼 유시둘, 서시둘, 송시 하나. 원래 월요일날 가서 일하고 올라오는데 다 못해서 화요일까지 하고 왔어요. 내가 왜 빼빠지게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돈 없어서? 그거 아마 목사가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그거 왜 사서 고생해? 돈을 풀어버리면 되지 까지 거. 그러나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그러고 뭐 밥은 또 만난 밥 먹었나? 그 전에 교역자들 잡초 좀 뽑고 갔다 왔는데 밥을 대중 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밥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버릴 수 없어서 그 식은 밥 그거 해가지고 먹고 그거 또 남았어. 화요일 날 아침 먹고 남았어.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니까 버려야 된대. 우리 집사람이 밥 했는데 무슨 소리? 이거 다 쓸어놓고 오늘 점심에는 볶아라. 볶았어요. 그러고도 또 남았어. 이제는 이제 버려야 된대. 무슨 소리? 물기 하나도 없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볶아라. 그러고 싸.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식구가 먹었어. 그거 이런 놈이요. 유목사 깊이 모르면 헛된 소리 하지 말아요.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요. 쓸 때는 과감하게 쓰지만 지독한 사람이야. 돈으로 풀면 되죠.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이요? 하나님 돈이고 여러분 피눈물 나게 모아서 드린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은 그 한 푼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정말 진액을 짜서 모았던 돈들이잖아요. 막 돈으로 풀으면 될까요? 그까지 거 뭐 빚이나 줘도 막 펑펑 쓰다가 나 은퇴하면 그만이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야 될까요? 그런 목사 함부로 평가하지 마요. 그래도 이런 시대에 이만한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정도면 아직은 쓸만하다고 생각해야 돼. 내일 비 안 오면 내일 또 일하러 가. 여러분 불러서 공휴일 날 석가모니 귀 빠진 날 수요일 날 어차피 직장 방한데 다 모아가지고 장로님들 다 와요.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활에 쪼들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냥 봐주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교역자들 인상 쓰거나 말거나 내가 데리고 내가 십장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이렇게 하면 덤빌 사람이 없지. 그 지독한 목사한테 누가 덤비겠어. 이야 저 보통 사람 아니야. 그리고 중심이 살아있어. 이런데 누가 감히 덤비겠어요. 우리 수영관 개발하느라고 꼬마 포크레인 2.3톤짜리 샀는데 아 그거 해보니까 포크레인 조종사들 하루 종일 안 하면 힘들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뭐 큰 것들은 장비가 크면 좀 공간이 있지만 이건 요렇게 다리로 오그리고서 몇 시간 하고 나면 내려오면 다리가 안 펴져 이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것도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니까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아니구나 체감을 해봤어요. 체감. 그 가축 키우던 거 다 뽑아서 정리하느라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로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 본.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 사무장 유태석 장로 이제 또 퇴직하고 나면 과연 이 교회 그 중심 가지고 살필까? 그냥 다 돈으로 사발라는 거지. 헌금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뭐 견적내서 다 수주 주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업자가 그런데 사무장한테 리베이트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거 나한테 줄 거 내고하고 깎아서 들어와라. 싸게. 글쎄요. 그럴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나 지금부터 그런 게 염려된다니까. 물론 이만한 교회에서 뭐 돈 없는 거다 아니고 돈으로 풀으면 끝나요. 가지고 하나 절약하고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성도의 모범이 된 것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모범 본이 돼야 됩니다. 본. 매사에 말이에요.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헌금의 본이 돼야 되고 봉사의 본이 돼야 되고 아멘할 때까지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헌금의 본이 돼야 되고 봉사의 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돼요. 지난주일 날 재정위원장님이 이걸 주도 편지를 헌금 봉투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서 넣었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으니 나 안 주면 안 되죠. 먼저 명성교회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7순을 맞는 4-5규구 이승석 집사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과 직장, 가족, 물질 그 외 많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이지만 칠순을 맞아 비전 1050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비전 1050이란 10만 원씩 50회
비전센터 헌금, 삶의 희망 목표, 그러면서 50분의 1 해서 50분의 50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여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 1050, 우리 목사님 화이팅, 우리 명성교회 화이팅, 이런 편지. 예, 박수하시는 분은 천당 갈 때까지 뇌졸중 걸려서 중풍 걸리는 일이 없을지어다. 뭐 주야종이 축복밖에 빌 게 더 있나요? 감동이잖아요. 재정 능력이 없고 힘들지만 이 역사에 동참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포한 게 1050이야 그래, 한꺼번에 할 여력은 없고 10만 원씩 50회를 하면 주차장 한 평을 늘릴 수 있고 다음 세대 위한 한 평을 늘릴 수 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당신이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1050이야 그 믿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관심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임직자마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은사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어떤 이는 목회자로서의 사명, 어떤 자는 교육자로서의 사명, 어떤 자는 치료자로서의 사명,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등 각자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질서와 조화가 유지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을 잘 섬기기 전에 스승은 어떤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장기 근속한 선생님들에서 감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인데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모든 직책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주신 직분을 아는 사람이 그 직을 맡아 충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감안해 무엇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느냐, 못반을 관리하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농부는 그 싹이 돋고 못반을 키우는데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못반이 1년의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건 우리 교회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래가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서 그 선생님에게 감사와 보답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손녀들 제 엄마가 식탁에 앉혀가지고 선생님에게 감사 편지 쓰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손녀는 학교 다니니까 글을 알지만 두 번째 손녀는 뭐라고 쓸지도, 뭐 그러니까 그냥 펜 들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엄마,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 편지 쓰라니까 선생님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엄마가 조그맣게 써줬는데 어떻게 쓰냐고, 여기 있잖아, 너무 작다고 좀 크게 써주라고. 그래서 크게 써서 또 써주고 따라서 적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스승에도 감사할 줄 알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내 방에 갑자기 누가 노크해서 누군가를 했더니 교육자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왔더라고. 아,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밀어붙이고 오는 거예요. 왜? 스승의 은혜 감사하는 노래 부르려고.
그것도 봉투를 하나 들고 가서, 야, 내가 자네들보다 훨씬 경제 능력이 있고 부자인데 왜 갖고 오냐, 이런 거 가주지 마라, 이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옷을 사주려는데 마음이 뭐가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현찰 갖고 왔대요. 근데 뭐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이니까 내가 뭐 갖추지 말라고, 나 안 받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니까 스승의 노래 부르러 왔다고 그랬더니 밀어붙이고 들어오는데 뭐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스승의 은혜. 그게 뭐냐면 내일 비 안 오면 수양관으로 체력 단련하러 가는 거, 비 오면 화요일 날 가는 거, 이게 내가 스승의 은혜로 주는 보답이야. 그래서 아 참 더러운 목사지, 그지? 그런 거에 뭐 그냥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뭐 사상반림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가서 뭐 노력 동원하고 체력 단련하자고 그러니 참. 근데 나도 같이 하는 사람이요. 자네들만 하게 이게 아니라 나도 같이 뛰는 사람이요. 이게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충성해야 될 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장로, 권사, 집사로 임직할 때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줬어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거예요. 섭섭해요. 나 속상해요. 그래도 직분 받기 전에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서 주었더니 이제 되고 나니까 싹 등 돌리고 안 하니까 진짜 섭섭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 금요일부터 다 나와요. 뭐 처리하기도 옛날처럼 온라인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2시간 하기를. 다 나와야지. 밤을 깨워야지.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 영이 살지. 영이.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 원래 무슨 오늘 스승의 주에 상관없이 그냥 이사여서 가려고 그랬는데 송요한 목사님이 지난 주중에 목사님 이사여서 가시는 거 아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 바꾼 거예요. 본문 다음 주에는 그냥 이사여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면 모르지만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치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께 편지 보내면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건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이 금물이에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교만이 금물이에요. 아니 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한없이 작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했습니까? 학벌 좋았어요. 문벌 좋았어요. 사회적인 권세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바로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 받게 하시고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는 게 그게 바른 자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 잘 생각합니다. 바늘이요. 신호등이요. 제2의 부모님. 꽃이요.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저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만석 담임 목사님,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항상 피한 담임 TCS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항상 몸이 편찮으신데도 글을 섬기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거 원래 개격동문회 아,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봤더니 저 학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동영상 제작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다니엘 TCS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생님들 그 뒤에 뭐 여러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내용들이 사연이 쭉 나와요. 그런데 시간상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감사하는 거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꼭 꽈배기라도 사들고 와라 이런 사인.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사는 리더여야 한다. 리더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목표를 제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 따라갈 이유와 그 원리가 분명해야 되지만 그래야 따라가요. 그러려면 교사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자여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하는 그 교사가 기도단하고 맹숭맹숭한데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나고 다 빠져있을 텐데 아니 애들 보고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선생님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맹숭맹숭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주겠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자여야 한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실감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싹이 바뀔까 봐 꺾일까 봐 얼어 죽을까 봐 뜨거워서 데워 죽을까 봐 이런 관심 가지고 아이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선교사적 정신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영적 선교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마인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세계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편협한 세계관 그리고 아주 좁은 소견 이런 거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못 줘요. 견문을 넓은 견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의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생님들이 긍정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또 교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삶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정 과목을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좋아하고 어떤 과목은 싫어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좌우가 돼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과목도 좋아. 그런데 선생님이 싫어지면 과목도 싫어. 그래서 그 과목은 낙제점 맞는 거예요, 낙제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한, 어려워한다는 수학과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선한 영향을 줘서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되고 선생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논리인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가 흐르는 방향과 사상과 정신이 그 목사가 어떤 신앙관 가지고 어떤 세계관 가지고 끌고 가느냐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이런 영향,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적어도 교회 임직받은 직분자들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선으로 물러날 은퇴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제가 6월 달에 총회 그 행사 때도 가서 세미나 강사할 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멈춰 있습니까? 그 순간부터 도태하고 후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자기가 멈춘 순간부터 이것은 후퇴하는 거, 퇴보하는 거라. 우리 교회가 유 목사가 이만큼 했으면 되고 이제 내 평생 이런 은혜 받았으면 되지 않은 순간부터 교회는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실이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사고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오늘 여기 보면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교사나 목사나 가르침의 권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대하거나 하찮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리가 없어요. 권위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 나오는 겁니다.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프로가 됐다고 연습 안 합니까? 프로 선수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연습해요. 그 프로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됐으면 거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나의 후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더 노력해라, 더 열심을 품어라, 더 연습해라, 훈련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디모데 너 한 사람뿐이 아니라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너를 보는 사람들과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앞선 사람들, 직분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뒤에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는 비딱 해가지고 건성건성하면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만, 아, 다 저렇게 하는 거네,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잘하더니 뭐 저렇게 건성건성 안 해, 그래도 되는 거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만드는 데는 이 리더들, 앞선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왜 이러냐고, 왜 변심했냐고, 똑바로 하라고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잘못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 수제자 디모데한테 지금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당시 디모데는 서른 살이었어요. 30세 정도 이 젊은 목회자, 그가 하는 설교에 무슨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네 권위를 무시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시간상 이제 줄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맡겨진 역할이다 할 뿐이지 예수님의 군사인데 기왕이면 좋은 군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